잘하는데 상담을 잘하진 않아요. 아, 먼 길 오셔서 얼마나 걸리셨어요? 예? 몇 시간 걸리셨어요? 4시간. 상당히 크신. 근데 더 마르셨다, 그죠? 아니요. 많이 마르셨는데. 아, 또 왜. 많이 실제로 여러분 더 마르셨어요? 훨씬 더 커 보이시죠?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아, 오늘 또 구비 좀 넣으신 것 같지? 신발 구비 조금. 조금 그래가지고. 에버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낮은 걸 신고 왔어야 되는데. 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아니요. 아니, 제가 떠니. 완전 연예인. 제가 떨려가지고 지금. 제 텐션이 안 나와. 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어디서 제가 계산을 그래도 제가 왔는데. 아이 다음번에 계산. 아 그래요. 네, 계산을 다음번에. 그럼 실내가 안 된다면 제가 밥도 안 먹고 왔는데. 아 빵 같은 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아유 예. 몇 번 악수하는지 모르겠네. 악수하는 되게 좋아요. 중간에 약수. 혹시 실내가 파리. 예. 영환님 저 83. 오, 저랑 동갑. 최근에. 아, 근데 영환님 내가. 근데 또 약간 가까이지만 또 동안이시네. 제가요? 네. 아. 약간 동안기가 있지. 아니 어디? 이봉원. 정재영, 이봉원. 정재영 이봉원. 정재영과 이봉원이 좀. 근데 어디 이봉원이 가까워? 정봉원. 살살 정봉원으로 하자. 이 친구는 이제 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한계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네. 아티스트. 예전에 한번 예술병에 걸렸어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 아, 네. 오늘 근데 무난하네. 네. 한복이에요? 오늘 좀. 토가, 신발 토가고. 아, 네. 네, 토가네요. 치마는 아니고요. 바지는 뭐예요? 바지 이거. 홍대가려서. 아. 팬티 비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되게. 노팬티. 노팬티. 셔츠는 뭔가요? 아 이거 그 아 이거 저도 모르겠네요. 손 보세요. 아 아니 이거 얘들 그 저기 목걸이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목걸이 아, 샤넬입니다. 이야 아, 네. 이야 대단하네요. 액세서리들도 액세서리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 네. 아 멋있습니다. 형님 오늘 전 오늘 이제 저희가 LVC 양반명을 아. 제가 얘기하러 1VC 때문에 저는 이제 1VC로 오늘 다 갖춰 입었습니다. 아 저도 리바이스를 입고 왔어야 됐는데. 아니죠. 저희랑 미팅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1VC를 한번 예. 이런 것도 있다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한번 1VC를 입고 왔습니다. 아 오늘 좀 특이한 1VC 디폴 포인트. 이야 뒷모습까지 멋있네요. 멋지지 않아요. 예. 야 거기에 야 거기 포인트 키포인트 여기 이제 아 그 제가 좋아하고 좋아하죠. 영환님 좋아하셔. 네, 네, 저... 근데 노출은 없어요. 저는 노출은 없는데 아쉽네요. 멀리서 보면 거의 반 노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신발 존롭. 아 야 그래 클래식 아이템을 되게 많이 섞어 입으시잖아요. 저는 무조건 기본적인 럭셔리 모든 착장에서는 럭셔리가 들어가야 된다. 아... 제가 생각하는 거 빈티지도 고급스럽게 고티지. 그러니까 고급스러우면 저는 럭셔리가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샤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럭셔리한 포인트는 무조건 좀 있는 게 제가 좀 캐주얼을 입더라도 럭셔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저는 이제 제가 빤스를 럭셔리가 없어 빤스에도 럭셔리가 있든지 예를 들어 베르사체 팬트라든지 그 모든 럭셔리가 하나 있어야 돼. 오늘 뭐 입고 오셨어요? 팬트요? 예. 아니 빤스. 아니 저 이런 거 되게 아 진짜 근데 빤스 보여줘도 돼요?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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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계속 야, 와. 항상 제가 양반님 그 성공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게 달라지잖아요 생각했더니 거기서 제가 제일 큰 사치가 저는 빤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빤스에서 제 그거를 약간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것 쪽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먹는 게 바뀐다. 막 오마카세 갑자기 점심에 먹고 막 이런단 말이야. 네. 나는 먹는 걸 관심이 없는데 빤스. 빤스에 내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신뢰지만. 저는 제 빤스요? 네. 저는 소속 수준이 아직 랄프로렌밖에 안 돼. 아니지. 아. 이거는 저는 흰피티 한번 입었다가 저녁에 제 자신을 죽이고 싶더라고. 그 처참한 현장을 보고. 이걸 제모하십니까? 전 제모하죠. 저도 안 하거든요. 저 오늘 체지 언제 가니? 오늘 저는 비비안 예 비비안 비너스네 이분들 모르시네 예 비비안 램지라고 비비안 램지 저기 나이스 웨더 마켓에서 취급하는 몇 장 드려요? 몇 장 드릴까요?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안 될걸요?
jogging my brain memory. Life alone. I seen it vividly jogging my brain memory. Life alone, infinity. This was the final calling. No first trip in the fly, no dodge. 만난다니까 제 아는 지인으로 메시지 하나 받은 것 같아요. 패션 커뮤니티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형님하고 저 둘을 딱 이렇게 언급하면서 도대체 누가 옷을 잘 입는 것 같냐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 밑에 댓글은 안 봤어요. 왠지 제가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기분 나빠서 일이 안 봤는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뭐냐면 제가 잘 입고 못 입고 그런 거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저는 이거죠. 체형이 이제 쉽지 않은 체형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산점이 좀 있는 거죠. 저한테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저는 뭐 제가 어디 가서 막 멋있게 모델처럼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 그래도 제가 오늘 실물로 직접 뵈니까 형님 훨씬 아니요 무슨 아니, 이거는 제가 감히 비빌 부분이 카메라 끄고 카메라 끄고 방금 하신 말이 맞는 게 뭐냐면은 전 잘생긴 사람이 회원업이라고 하잖아요. 회원 몸이고 저는 그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걸 입어도 그냥 멋있는 거니까 센스 있게 입는 게 아니고 근데 형님 보니까 진짜 어떤 리미트가 되게 많은 상황에서 진짜 완성을 시켰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까지 걸어온 길이 설명하면 눈물이 나. 이거까지 완성하기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이런 것과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나는 뭔가 남다르다. 키도 작고 뭔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죠. 수많은 춤도 그래서 막 열심히 췄고 수많은 것들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입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게 마흔쯤에 이제 좀 드러났다. SNS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 말고 그 전에 SNS 아예 안 했어요. 그것도 싫어해가지고 그런 거 사실 원래는. 근데 SNS 하게 된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제가 힘들었을 때 이제 카메를 위해서 이제 그냥 그 전에 막 저 근데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항상 웃기고 이런 걸 제가 좋아했었고 그걸 이제 가족들을 위해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한 거지. 그 전에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또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오늘 많이 놀랐어요. 사람들은 이 이미지만 보잖아요. 그쵸, 그쵸. 이 이미지만 보는데 네. 이 뒤에 그 있는 그 진중함과 네. 무게감. 그쵸. 한남동에서 한 2주? 2주. 2주를 빌려서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거는 그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그런 거를 1VC를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전에 그 1VC를 입고 막 2년 동안 세탁을 안 하고 입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도 지금 보면 엄청 멋있게 돼 있어요. 우리 빈티지 얼마 전에 구매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그거. 아오야마. 네, 아오야마 그거. 그거. 그걸 자주 입으신 거예요? 네, 그걸 자주. 자주 입고 전 리바이스 자체는 엄청 자주 입고 근데 인기가 없는 모델들 N3 BP 이런 거 전 너무 좋아해요. 네, 좋아하거든요. 저도 20대 때 그런 거 쌌잖아요. 7만원 8만원 하니까 하나 사가지고 3년 4년 입으면 다 달라고 왔는데 그 추억이 좋아서 그걸 또 새로 샀는데 지금 그 3년 4년 또 입으면 그 멋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옷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큼의 공을 들일 수는 근데 20대들이 그런 또 맛을 좀 알면 좋을 것 제가 그 말, 그 포인트 그래서 이 그 리지드 시인의 경력 변화를 본인 워싱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느끼면 지금 뭐 아무리 복각한 데는 기본적인 공인이잖아. 뭐 웨어하우스 너무 잘 만들고 하지만 본인이 한 2년 입고 만들면 그거 그냥 짧게 그 평생 가는 거고 계속 입고 세탁을 안 하고 근데 그 또 빼는 또 노하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좀 말씀 공유를 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형님 지금 이 위에 타로코 이건 그 새 제품이죠. 가공이 이렇게 데미지 네. 데미지가 된 거죠. 이게 레퍼런스 모델. 이거는 구하기 힘든 모델.
1800 뭐 하여튼 이렇게. 근데 일본식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체로 이거는 그냥 그거 별거 아닌 빈티지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쉽지 않아. 이쁘지 않아요? 되게 예뻐요. 저는 봤을 때. 아니요, 너무 아니 보고 있는데 진짜 연예인 보는 아니 그걸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하네. 그러니까 빈티지예요. 아니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완성이 된 거 같거든요. 그렇죠, 완성이 됐습니다. 네. 거의 완성이 되고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맞습니다. 네.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입은 저런 룩도 멋있는데 내가 뭐 맞습니다. 시도를 안 하는, 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많이 사긴 사요. 그거를 좀 경험하고 싶고 유행하는 걸 계속 사고 입어도 보고 막 하는데 이제 저는 취향이 조금 여기도 취향이 확고하죠. 그러니까 취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유행을 우리가 계속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적자죠, 양반님 계속.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봐서 적 리얼. 그냥 우리가 저 솔직히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돈을 안 쓰는 패션 유튜버는 경험을 하지 않고 저는 누군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봐. 근데 뭐 니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차마 항상. 카메라 앞에서 뭐. 맞아. 그 투자를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보지 않아놓고 간접 경험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요즘에 젊은 친구분들은 그렇게 안 써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 이런 매체도 결국 있는 거고.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결국에는 경험을 해보면지.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나는 그렇게 경험 안 해봐도 된다. 돈으로 써가면서 굳이 나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우리 때는 찾아볼 수 있는 게 없. 지금 당장에 핸드폰만 두드려도 다 나오지 않아. 뭐 어떻게 될까? 그래도 저는 써보고 뭐 행사장에 가가지고 제가 입어보고 막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아니요, 그렇죠. 얘기는 들어보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본인의 지갑을 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와. 네. 왜냐면 지갑 지킴이네. 네, 지갑을 닫혀야 돼.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그게 이제 계속 열리지만 젊은 친구들은 어쨌든 지금 이제 저는 되게 이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때보다 뭔가가 헤쳐나가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네. 경쟁이 더 힘들고 네. 근데 또 이거는 의견이 나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저는 간접 경험도 충분히 이제는 만들 수 있다. 왜냐면 유튜버도 너무 많잖아. 뭐 찾아봐도 다 나오는데 그렇죠. 일본 안 가봐도 지금 현재 일본에 뭐 유용한지 다 알 수 있잖아. 우리 때 있어. 일본 가봐야지. 저는 중간에 말을 끊었어. 아, 괜찮습니다. 아니, 그 예전에 저희가 경험하면은 그게 다 돈을 날리는 행위였잖아요. 정성스럽게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또 리셀이나 잠깐 경험해보고 또 자기 취향에 따라서 팔고. 그쵸.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되게 젊은 친구들이 잘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물이 들어오네 해가지고 먼저 경험해봤다가 지금 살 이제 많이 퍼지려고 하는 시점에 또 던지는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것도 자기 또 능력으로 이렇게 또 나 이런 눈이 있어 하고 이렇게 알리는 그런 친구들 폭탄 돌리기죠. 마지막에 받는 친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마지막에 그렇죠. 받는 친구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10년 묵혀놔야 돼요. 적으로 저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한 본인의 그거를 진짜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그냥 일반적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옷을 입을 일이 일주일에 한 번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입는 거야. 그럼 매달 매출을 매번 해도 네 번 나가는 거란 말이야. 한 달에 네 번. 그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하고 본인의 어떤 가치관하고 이런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라이프하고 이게 완전 그렇죠. 양반님은 어차피 이미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 쓰면 안 돼. 내가 잡이 메인 잡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요. 그러니까 나 방금 전에 형님이 하신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게 솔직히 일반 보통 사람이면은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진짜. 전혀. 진짜. 제가 그 말이에요. 오히려 불행에 빠지는 완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라이프하고 패션을 좀 잘 이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그냥 진짜 내가 이렇게 패션에 이 정도로까지 에너지 쏟을 필요가 있나 없나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성고민이 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볼 거야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다른 거, 내용이 다른 거거든. 근데 남들이 주엽이도 사니까 나도 저거 팔지 않아 사야 돼라고 접근하는 거든. 그렇죠. 패션 동기화. 그렇죠. 패션 동기화. 그 패션 동기화가 되는 순간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렇잖아요. 패션 동기. 진짜 솔직히 이런 말을 그렇지만 단어가 진짜 티셔츠 한에 60만 원 진짜 비싼 거잖아요. 아니 진짜 솔직히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진짜. 그냥 내 또래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얘기하면 그냥 웃어요. 거짓말인 줄 알고. 무섭잖아. 무서운 거라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고민해봐야 돼요. 더 본인이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야 된다. 진짜 이건 좋은 말이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반님처럼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해주신 분이 되게 위험해요. 그냥 네가 돈 써서 경험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그 친구들이 그걸 듣고 약간 그거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잘못하면 위험하지. 한 끗 차인데. 그거를 물론 개개인이 판단하는 몫이지만 왜냐면 양반님을 너무 좋아하는 구독자분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어린 친구들도 있고 뭐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할 건데 아니야 경험해봐야 된대.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자칫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본인에 대한 완벽한 본인을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야 돼. 그걸 쓰는 걸 우리가 보는 건 쉽지만 쓰는 거는 너무 아니 보는 건 어렵고 쓰는 거는 너무 쉽지 한순간이잖아. 그렇죠. 근데 본인만의 그냥 빨리 찾아야지. 근데 뭐 그렇게 비싼 걸 한 개 사서 그지 않아요? 한 개를 사서 한 개 사서 한 개 감당이 되냐고 양반님. 그 한 벌이요? 소개팅 나갈 때도 한 벌이요? 파티필. 우리는 이제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이미. 이건 파티필이 엄청 오래된 빈티지예요. 이거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요? 네, 생각보다 저렴하다 표현하면 좀 그럼 파텍 필립치고는 가격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원래 또 이런 시기를 좋아해서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게 좋아서 끼는 거예요. 뭐. 근데 저 이게 시기 줄이 저는 이거 되게... 제가 바꾼 거예요. 요거 주는 제가 요 느낌. 저는 항상 이제 남자한테 기본적인 섹시함이 또 맴돌아요. 그렇지, 섹시, 럭셔리, 빈티지 시기가 남자한테 묻어나야 되거든요. 전 그래. 형님 보면서 섹시미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야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그거는 야한 느낌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요 벨벳 이 스웨이드 느낌에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섹시한 어떤 느낌. 예를 들어 근데 빵버터를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먹을 때 형님 이거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거 연습하시면 안 돼. 그거는 그거 잡혀가요.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맞아요. 저도 키 작은 게 어떻게 보면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당 떨어지 손 떨리는데요? 지금 엄청 떨리고 있어요. 왜 그러는데요? 불길한데요? 우리의 첫 만남부터 뭔가 아니요. 끊어지는 이게 왜 탈지가 오늘 만남이 마지막이 되는 이런 거예요. 감시 잃어버리면 이제 와이프 하신 거라서 결혼하셨어요? 나 나왔었지 그런 거지. 어차피 저 유튜브 와이프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전혀 딴 거 없어요. 아 노 이효리랑 결혼.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와 나는 이걸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알만 볼 수 있어. 근데 실물로 이런 사람들이 좀 그게 좀 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빨리 좀 나와서 막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굳이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가요? 굳이 패션에 관심 많으세요? 그렇게까지 있진 않은데 여기 손이 또 좋네. 그러니까 짜이 나죠. 살짝만. 근데 팬티 팬티클라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든 모르니까. 아 저는 근데 뭐 입고 오셨어요? 저는 근데 원래 항상 팬티가 모이거든요. 바지를 많이 내려 입었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공무. 뭔가요? 아 공무녀서구나. 아니요 이거요? 예. 스누피. 외국 분들도 많이 찍으시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태리 어떤 아저씨를 한 4년 정도 도큐멘팅한 작업물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 첫 작업물이었고 그때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아직 못 끝낸 작업 중에 라비타벨라라고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팀으로 해서 이태리 아저씨들 지금 포트레이 찍고 있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작업 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느린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느끼는 이태리는 90년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한국이랑 뭐가 다른가, 우리가 지금 그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는
한국은 트렌드고 되게 특히 바다라는 이 요소가 되게 화려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된 느낌이에요. 적어도 SNS에서는 트렌드라는 게 있고 뭐 수영복도 그렇고 스팟도 그렇고 되게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 보여주기 좋은 소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굳이 이 플리아를 찾은 이유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 홀리데이라고 하면은 뭐 카프리도 있고 포지타노도 있고 뭐 소렌토도 있고 되게 화려하고 포시한 데 많아요. 근데 많은데 그렇게 온라인에서 소비되고 있는 그런 휴가지가 아니고 그런 무드가 아니고 조금 더 가까이 깊이 들어가서 잔잔하게 즐기고 있는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굳이 제가 35mm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던 거고 사실 작업실에는 제가 미디엄 폼의 카메라도 들고 갔었고 여러 매체를 들고 갔었는데 그렇게 큰 카메라로는 사람들을 가까이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보여지는 데서부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되게 느린 사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정말 이 데일리 라이프, 이 데일리 이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이런 뭐 파라솔도 그렇고 사람들 수영복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나 보면 뭐 촌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는 이런 패턴들이에요. 아마 한국에서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찍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찍은지 알 수 없는 게 트렌드가 없고 그냥 뭐 옛날 거 지금도 쓰고 너무 좋네. 네. 그리고 저기는 이제 휴대폰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핸드폰 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요소예요. 왜냐면 저희 그럼 인스타 친구 가실래요? 예, 저는 예. 소니의 바비밀크라고 써있잖아요. 소니가 알파치노의 별명이고 바비밀크가 알파치노는 빼어놓을 수 없는 로봇이든 일. 알파치노가 뉴욕에서 에스프레소 먹는 장면을 보고 제가 거기에 완전 꽂혀서 네모형한테 제안을 했고 러프하게 초안 작업을 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냥 무작정 시가도 그렇고 리스키도 그렇고 파신 거. 네, 다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시가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가가 아니라 피낭시의 디저트예요. 아, 이게 빵이에요? 네, 빵이에요. 네, 제가 못 알아봬서 죄송해요. 그때 그때랑 지금은 안경 그렇네요. 네, 안경 쓰고 모자 안 쓰고 있어요. 이야, 여기서 또 뵙네요. 여기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방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저는 더블 트러블 그때 그렇죠, 예. 그때가 첫 시작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뭔가 F&B 뭔가가 있었나요? F&B는 사실 양고기집이 하나 있었고 양꼬치집을 뭐 처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찌됐건 이 F&B를 시작하게 된 게 집안 환경 때문에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여서 제가 뭐 기획일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F&B를 하려고 하니 이제 뭐 아이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일 많이 가던 곳이 심양이라고 그게 압구정에서 제일 성지였어요. 저희 같이 속된 말로 뭐 패션하는 애들 뭐 연예인 친구들 아니면 이런 뭐 스틸 쪽에 있는 친구들 모이는 곳에 이제 저녁에 가서 고기 먹고 하는 데가 심양이었는데 거기를 들락날락 하다 보니 또 이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꼬챙이에 양고기를 꽂아서 구워서 팔면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유식하게 1988 양고기라고 만들어서 88년도에 거의 뭐 박물관처럼 만들어놨었어. 근데 오히려 양고기 컨텐츠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해 못하고 아저씨들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어서 그건 망했죠. 제가 뭐 미국을 안 가봤지만 더블 트러블 갔을 때 그냥 미국에 있는 어디 LA에 있는 그런 음식점이 이런 분위기 기겠구나 하는 네네, 것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게 딱 정확한 말이고요. 저희가 이제 뉴욕이나 LA 왔다 갔다 하면서 봤었던 것들이 분명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제일 그때 인상 깊게 봤던 게
저는 오늘 이제 벌어서 오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F&B를 택했지만 미국에서 봤던 모습이 슈프림 샵에 옆에 핫도그 파는 친구 이런 친구들끼리 다 같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이제 공유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나는 스케이터고 나는 브랜드 디렉터지만 내 친구는 그런 같은 기술을 가지고 음식 장사를 하고 그런 같은 기술을 가지고 쟤는 주얼리를 팔고 얘는 뭐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획을 한다 디자인을 한다 하면 무조건 디자인 스튜디오 아니면 패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에 파생되는 걸 하나 보여줬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거 외국에서 뭔가 본 것 같은데 With this great idea of having an alumni exhibition he's like hey we should do this show when you know to invite get and collaborate and bring a whole big group of people together 궁금했던 거 하나가 이런 F&B도 어차피 그 말씀하신 게 트렌드를 타잖아. 네. 트렌드를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근데 결국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코어 가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맛이 아닐까 맞아요. 싶고 마케팅은 부가적인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계속 뭔가를 새롭게 이렇게 내시는데 저는 사업가는 일단 네네. 하나를 쭉 오랫동안 이렇게 끌어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이것도 이렇게 했다가 저것도 이렇게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확장시켜 나가는 지금 저는 그런 모습이 더 큰 것 같거든요. 네네. 그게 그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음식 장사를 하고 음식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음식이 먼저인 건 맞아요. 이게 되게 이제 좀 저희 회사가 제일 억울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브랜딩이 너무 잘 되고 흥행이 너무 크게 되다 보니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오해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 오해가 있나요? 네, 오해라면은 쟤네는 되게 화려하게 브랜딩해서 잘 되는 거야 라고 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건 패션도 마찬가지고 뮤직비디오 감독도 마찬가지고 하잖아요. 그 유명세에 따른 약간 오해받는 경우. 근데 저희 회사에 만드는 음식군이 애초에 저는 그래서 뭐를 안 건드냐면 음식만 해야지만 맛의 끝을 낼 수 있는 일식 하이엔드 다이닝 그래서 오마카세 집이랑 스시 이런 일식들 있잖아요. 이걸 애초에 안 건드려요. 그 다음에 한식 저는 비판 한식 절대 안 건드려요. 그 다음에 파인다이닝 절대 안 건드려요. 왜냐면 그거는 주방장이 오너가 되고 음식에만 제 영혼을 다 실어서만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브랜딩 기획도 신경을 쓰면서 그 맛의 끝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없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저는 좀 오바라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제가 애초에 건드는 거고 그런 종목들을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셰프들이나 구성원들을 항상 저희는 영입을 해서 만드는 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옷으로 따지면은 디자인 하우스에서 디자이너가 끝까지 다 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래야 되는 장르가 있잖아요. 근데 기획자 따로 마케터 따로 그다음 생산팀 따로 이렇게 각자의 퍼즐에서 100%를 해줬을 때 멋이 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후자 쪽의 것들만 전 건드는 거죠.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옷으로 치면은 스트릿한 이런 그쵸, 네. 영역만 그쵸. 음식에서도 건든다는 거죠. 그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패션에서 중요한 것은 메이킹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장르가 있죠. 메이킹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들이 다 각각의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스트릿 브랜드가 되게 멋있고 스트릿 패션이 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음식에도 그게 딱 대입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게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일본도 되게 자주 가고 미국도 자주 가고 이렇게 뭐 유럽도 자주 가고 했었을 때 제가 어느 특정 F&B 가게에서 받았던 감동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음식점 갈 때는 당연히 음식 맛에서만 포커스를 잡고 감동을 받았지만 거기 들어갔었을 때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와 여기 공간이랑 스텝의 뭐 복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음악 이 모든 요소가 저한테 감동을 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 그런 감동의 경험들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장르만을 하고 싶은 거지 음식에서만 감동을 받는 그런 장르를 제가 하고 싶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의 경험이나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카테고리를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라서 저는 제가 만든 것들은 다 그런 장르의 것들이 좀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연기하네 앞에서 연기 이제 뛰어오겠지 또 이제.